와. 자, 여기는 마대산 자락 어둠이 헌날골, 헌날골 김사가 주거지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물 좀 봐요. 아, 요거 등산로, 요거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 물 좀 봐. 와, 진짜 대단하죠. 와, 아, 김사가 주거지 살다가 떠난 곳. 김사가 시역에 21살 때라 하지, 하여튼 몇 살 때, 아, 이곳에서 용을 동원해서 유치하는 가거를 보러 가서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자원의 시제가 뭐이가 나왔더니, 그러니까 김익순이를 탄핵하는 김익순이를, 아, 김익순이가 홍경래 난 때, 이거 봐, 집이 이렇게 사람이 안 살아있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홍경래 난 때 김익순이가 항복을 했어, 항복. 선천 부사 때인데, 부사는 엄청 높죠, 그죠? 어? 항복을 해서 그 사람을 탄핵하는, 하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몰상식한 놈이다, 뭐 도둑놈이다, 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욕을 해가지고 용을 동원해서 봤는데, 시내 복판에 있어요, 동원이. 1등을 했어요, 1등 장원을.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한테 와서 장원을 하고 왔다. 그러니까 그 시제가 뭐이가 나왔더라, 그러니까 김익순이 탄핵 시제가 나왔더라, 이러니까 그 김익순을 얼마나 내가 욕을 잘했는지 장원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김사카한테 했죠. 김사카한테 하니까 큰일이 난 거 아니야, 큰일. 할아버지를 욕을 해서 장원을 한 뭐하고, 내 조상을 욕배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장원을 한 뭐하고, 어? 그래가지고 난리,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여기서부터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 여기서 길을 떠납니다 하고, 여기서 이런 것도 군에서 좀 관리를 해서, 이거 그냥 이러면 뭐하니까, 너무 지방문화재는 이렇게 썩어가요, 지방문화재는. 아, 저기 화장실이지, 화장실. 지방문화재는 너무 썩어가. 그러니까 좀 당국에서도 돈을 좀 들여서 여기에 관광객들이 오면 좀 편안하게 구경하고 이쁘게 보기 좋게 구경하라고 좀 해놨으면 되는데. 야, 이 풀 좀 봐. 지붕길 이 풀이 말이 돼요. 야, 이거 봐요. 자, 이곳은 조선말, 조선조 말렵 전국을 바람처럼 떠돌아, 아, 날카로운 풍자로 사회, 상류사회에 희롱하고 지체와 해악으로 서민을, 아, 서민을 애한을 읊는 방랑시인 김사가 생전에 거주하였던 곳이다. 선생은 안동 김씨 시조의 고려 개국공신인 선평의 후예로 조선 7년, 순조 7년, 조선이 아니고 순조 7년 1807년 3월 3일에 경기도 양주 화천 해암리에서 앙근과 모 한평 이씨의 사이에서 이남으로 출생하고, 본명은 병년, 혼은 난고, 순조 12년 1812년에 홍경래 난이 일어났을 때 조부 김익순 선천부사로
선천부사로 있으면서 홍경 내에 항복하여 역전을 몰래 역적으로 몰려 폐족 처분을 폐족 처분을 받아 가족이 용월로 옮겨와 은둔 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모치는 자식을 조부의 사연을 감추고 그를 가르치며 20대 되던 해, 20대구나. 용월 동원에서 백일장을 응시하여 조부를 비판하는 글로 장원을 하였다. 그 후 조부라는 사실을 알고 재책과 통안을 이기지 못해 22세 집을 나서 방랑 생활하면서 서민들의 애환을 시로 읊고 서민의 문학을 큰 틀을 마련하였다. 1863년 전라남도 하순군 동북에서 작곡하고 이교세 묘를 썼으며 3년 후에 둘째 아들이 입균이 현재의 묘로 옮겨왔습니다. 1982년 다시 김사과 주거지를 발견한 당시 이곳은 살던 엄윤섭 당시 64세의 증언에 의하여 1972년경 주거지 본체 대들보가 썩어 내려앉아 철거하여 바깥에 살고 있다고 하였다. 하전촌이 집을 모두 통나무로 짓는 것을 갈래인데 이 집은 본체 자리는 철거목으로 기둥, 천정보를 돌이 등을 도끼로 정교하게 다듬어서 있는 것을 보아 어머님이 양반의 안목이 있는 주부로서의 짐작을 할 수 있다. 현재 주거지의 건물은 강원도 을 선양사업 일환으로 2002년 9월에 복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요렇게. 이건 사다, 이게 완전히 사람이 안 살아있까? 완전히. 뭐든지 벌레가 살아도 살아있어. 난고정. 와. 참나, 진짜. 2002년 3월에 내가 김사관 문학관 관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발령을 받아서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군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복원, 새로 지었어요. 이 방, 남쪽 방향이 아니고 동쪽 방향에, 저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지금 집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지은 거, 2002년도에. 그래서 내가 12년 동안을 이 집을 관리하다가 현대판 김사깟이란 분이 오셔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고 군 관계자하고 이분하고 이 집을 비우고 나가셔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나가서 어디가 사는지는 모르고 일단 나갔고 이거는 이제 정랑이죠, 그죠? 정랑 화장실 해우소. 그래서 지금은 이 복원이 안 되고, 아, 복원이라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주, 저거 좀 봐, 저거. 저 말이 안 되잖아. 저 산에 산. 야, 완전 산에 산. 아, 진짜 너무한데. 아, 진짜 너무해요. 그지? 와. 물 좀 봐요, 아주. 그러니까 이 글, 여기는 아주 서울에서는 엄청난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여기는 민가로 가는 길. 자, 여기는 어둠이, 여기는 선낙골입니다. 선낙골. 선낙골은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놀다가 올라가고, 그렇게 높아요. 해발 800m.
대발 800m에 있는데 선나골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선녀가 내려와서 놀다가 올라가고 어둔이 선나골이라 하지, 그죠? 하늘이 한 천평포에 안 되니까 낮에도 어두워요. 이게 어둔이 마을이라 그래요. 어둔 마을. 낮에도 어둡고 밤에도 어둡고. 아, 낮 11시에 해가 떠서 해가 떠서 오후 2시면 해가 집니다요. 그러니까 어둡잖아요. 여기 은달이잖아요. 은달. 아, 잠시 양달이 됐다가 또 다시 은달이래요. 여기. 아, 여기로는 이제 민가가 한 집 사는 집인데, 아이고 이제 나이들이 숨도 차고. 여기는요, 살짝 한번 비춰주겠습니다. 여기 와, 살짝 마을 좀 비춰주겠습니다. 날씨가, 이 삼복도에 오늘이 중복날입니다. 복날. 복날 삼계탕 먹고 놀아야겠는데, 이게 뭐, 우리 매울 땅도 없지. 혼자서 이렇게 지금 촬영하러 나와가지고, 아휴. 와, 참, 진짜 좋은 곳이다. 좋은 곳. 응? 좋은 곳이지, 그죠? 김삿갓이. 이런데와 사람은 그 시절에는 누가 어디에서 사는지 그 자체를 몰라요. 야, 경기도 양주에서 이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은둔 생활을 했다는 그 어머님이 지혜가 대단하죠. 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김삿갓, 난구 김병년, 난구 김병년. 와, 그 뭐야? 야, 이거를 한국에서는 이게 지방문화재거든. 지방문화재. 한국에서는 저거를 얼로 복원을 해서 아이고 숨 차. 아이고 아이고 숨 차. 아이고 숨 차. 아이고 숨 차. 자, 이렇게 왔습니다. 다시 또 다시 카메라를 접고서 아래 가서 또 찍고. 지라고. 그냥 계속 올라갔다가 뭐 자갈치가 시끄러워. 야, 저 맨발로 저렇게 발이 안 아파요? 아유, 오빠 발. 어디 살아요? 어디? 대구다. 아, 어디 살아요? 아, 영주 살아있건 그렇지. 서울 사람 못 걸어요. 예. 야, 서울 사람은 진짜 못 걸어. 야. 야, 잘 오셨어요. 아이고. 시끄버렸어요. 아이고. 자, 잘 된 게 가요. 야, 요거는 노루목 서당입니다. 선앙당. 선앙당. 근데 어렸을 저부터 50년 전부터 여기에 제사 진행을 바보도 모르고 하던 선앙당. 자, 요렇게 선양이 있고, 요렇게 김삿갓이, 그 돌을 옛날에 5천만 원 주고 이 돌을 사왔어. 네모 반듯한 거. 충주에 가서 내가 같이 갔거든. 이 물요? 아예. 이 저 물 아무리 먹어도 관계 없어요. 아주 잡소요. 괜찮아. 진짜. 아유. 이 물 좀 먹고 가야 괜찮아요. 이 물이 저게 산산 썩었어요. 아유. 아유, 괜찮아요. 혹시나 수질검사에 해가 사람이 먹고 죽으면 책임 안 질라 그래요? 정부에서. 아, 영주는 인진 요소 굴 빠져오잖아, 굴. 예, 예. 아,
가깝죠? 예, 아이고, 길, 그, 길만 가리나? 아이고. 서울 사람 못 걸어요, 다리가. 다, 발바닥이 아파서. 예, 와. 예. 그러니까 시골에서 단련이 돼서 그래요. 와. 여기가 김사가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여기가 김사가 유적지. 와, 이렇게 묘가 져 있고 또 김사가시 살던 거. 아, 오작교. 와. 변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인가? 아, 물 좀 봐요. 응? 너무 좋죠, 그죠? 자, 와. 뭐, 이리 한 뭐냐, 사람이 있어야지. 여기가 김사과 문학관입니다. 와, 여기가 김사과 문학관. 내가 12년을 근무하다가 떠난 곳입니다. 초창기에 여기 무슨 아저씨가, 야 아저씨가 뭔 아저씨가 일을 하던데, 아저씨가 뭘 하세요? 억수 대웅비요? 야, 예, 여기 아주 김사가한테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아, 그럼 거다 뭘 심어요? 깨 심을 거예요. 깨. 지금 늦지 않았죠? 아, 바로 요 분이 요 김사관 문학관 요 있죠, 그죠? 바로 요 밭입니다, 요 앞에 봐. 요게는 김사관 캠핑장이고. 하, 그걸 또 노타리를 쳐야 되겠네? 아, 아유, 그것도 시골의 일이다, 그죠? 와. 여기가 김사관 문학관 광장. 이쁘죠? 멋있죠? 그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자, 우리 경북 영주에서 온 우리 저 교식님이, 퇴근하고 왔어, 교식아? 퇴근하고 왔어? 반차 썼어? 아, 또, 아, 그렇구나. 아, 그거를 기계로 하는구나. 자, 기계를 잘 다루는가 봐. 아유, 아유. 이건 공산품 파는데, 문학관 앞에, 이거는, 아구야. 야가 매합니다, 매화. 야가. 진짜 매화가 야입니다, 야. 야가 진짜 매화지. 정인은 가짜 매화. 그럼 안 가. 은희는 가짜 매화. 와, 이 꺼지 왔어요. 오늘 매화궁 꺼지 왔어요. 매화궁 꺼지. 이 매화궁. 기계를 네가 잘 다룬다 하던데. 아, 네 거라고? 아, 이걸 뭘로 싣고 왔어? 차로요. 아. 다음에 다 도구는 여행 싣고. 그렇겠지. 아, 그 휘발유가 돼야 되는구나. 아. 좀 묘가에 깎다가 눈을 살짝 다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 치료하고 했습니다. 와. 야. 야, 휘발유 이거 많이 니가 내 고개. 네. 나중에 이거 휘발유 좀 더 받아 달라고. 이게 꽤 비싸지? 이거야. 예, 비싸요. 내가 이거 당근에서 샀어요. 당근에서? 당근마켓에. 아. 이거 150 정도나. 이 비닐을 거기서 치우고 해. 네.
야. 오호, 조식이 아주 저거 전문이구나. 와. 야. 하하. 자. 야, 자기 진짜 이거 어디서 왔을까 그렇게 잘하네. 와. 호호, 나 참 진짜 기가 막힌 노릇이네. 와, 아이고, 또 와. 와, 여기가 내가야 잘 있었어.